마스카라는 무조건 길게. 어머. 어머, 저 떡을 만들고 있어. 어머, 어떻게. 아이, 잠깐만, 사랑아. 웬일이니? 어머, 세상에. 2018년도라고 18번 말른 거야. 난리 났어, 지금. 야, 지금 떡 살 판이야, 지금. 떡 사세요, 떡 사세요. 난리, 개난리 입에 따다 물고요. 병아리 때 뿅뿅뿅 봄나들이 갑니다. 아니, 오빠. 어? 이렇게 해야 길어지죠. 안 길어져요. 길어져요. 안 길어져요. 자, 여러분들, 우리 꼬요님들, 세상에나 마상에나 리얼 최종으로 롱래쉬 마스카라 하는 법 알려줄게요. 진짜 최종이에요. 최종 완결, 최종 완결판, 원, 투, 쓰리. 속눈썹 촤르르하게 길어지는 S 속눈썹 2m 건법. 빠밤. 빠밤. 자, 처음에는 여러분들 노세범 파우더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? 노세범 파우더로 눈가에 있는 유분기를 싹 제거해 주셔야지만 세팅감 있는 그런 마스카라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제 여러분들 섬유질이 가득 들어간 마스카라, 여러분들 이런 거를 바랐을 때 굉장히 무거워서 축 처져가지고 여기 막 찍히고 나중에는 번져가지고 막 다크서클처럼 되고 막 그러잖아. 그래서 오늘은 꼼꼼하게 알려줄 테니까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세요. 처음에 발랐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자, 마스카라 하는 법 어떻게 해요? 지그재그, 그쵸? 지그재그. 이런 식으로 한번 쳤으면은 이제 왼쪽을 치시는 거예요. 자, 오른쪽 발라주셨죠? 그 다음에 왼쪽 발라주셨죠?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을 발라주세요. 아니, 오빠. 응? 또 한 살 먹었다고 까먹었죠? 오른쪽 다 하고 이제 왼쪽 하면 되지. 왜 이걸 왔다 갔다 해요, 헷갈리게. 한 살 더 먹었다고 내가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. 내가 뭘 하자 그래! 그래, 나 43살이다. 43살이에요? 1975년 7월 28일생 양력세요, 여러분들. 자, 50원어치 마른 다음에 끝을 쳐야지 곧바로 치면 무거워서 확 처지게 돼요. 그러니까 오른쪽, 왼쪽. 우, 자, 우가, 자가. 우가, 자가. 속눈썹 끝을 살살살 쳐주면서 섬유질을 부터려 내 속눈썹에 붙어라 하면서 살살살 끝을 쳐주듯이 발라주는 게 오늘의 핵심 에스퍼 앤더. 와, 역대급이다 이거. 역대급. 이거 너무 쉽고 너무 예쁘고. 근데 사랑아, 너 진짜 눈썹 너무 길어졌어. 아, 우리 오빠 역시 올해도 재주꾼이야. 자, 재주꾼 기술 오빠랑 예쁘게 살래 아니면 그냥 살래? 예쁘게 살래요. 다음 주에 봬요. 빠빠. 안녕.